안녕하세요. SWTT 프로젝트 주제로 리캡처에 대해 발표하게 된 하유정입니다. 이 발표의 목표는 캡처에 대한 설명부터 리캡처를 사용해 보는 것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전 준비를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사전 준비 중 구글 계정과 비주얼 코드를 제외한 부분은 영상에 소개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목차는 이와 같습니다. 설명하기 앞서 해당 영상과 같이 순서대로 진행하실 분은 그대로 봐주시면 되고, 이미 PHP 환경이 준비되어 있거나 개인 서버 환경까지 준비 시 자신의 사전 준비에 맞게 자료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캡처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캡처란 사람과 컴퓨터를 구분하는 테스트입니다. 주변에서 흔히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할때 보았을 것입니다. 로그인을 하는데 왜 보안 문자를 입력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보안 문자, 즉 캡처가 필요한 이유는 컴퓨터가 사람을 대신해 조작하는 각종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설문 결과를 조작하거나 로봇이 티켓을 사는 행위, 단시간에 수많은 계정을 생성하는 행위나 수강 신청을 매크로로 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단순히 숫자에 선 하나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로봇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리캡처에 대해 알아볼 것이기에 숫자가 아닌 사진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주로 볼수 있는 이것은 단어에 맞는 사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이 선택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자신도 비슷한 선택을 하였다면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틀린 선택을 해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같은 틀린 선택을 하였기에 해당 데이터가 누적되면서 높은 선택률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정답과 상관없이 통과되는 것입니다. 이제 리캡처 실습을 하겠습니다. PPT에 실습 자료를 올려뒀으니 영상이 아닌 글로 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하던 GitHub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캡처 실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캡처 홈페이지에 접속해 줍니다.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한뒤 어드민 콘솔에 들어가게 되면 자신이 등록했던 사이트를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테스트했던 케이스입니다. 추가로 사이트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라벨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붙여주세요. 저는 임의로 test.com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습에서는 리캡처 유형을 테스트 버전 2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메인은 개인 서버를 열 것이기에 로컬호스트로 지정해주세요. 제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사이트 키와 비밀키가 뜹니다. 이것을 메모장에 기록해주세요. 이제 PHP 환경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PHP 다운로드 홈페이지에 들어가 주시고, 원하는 버전에 맞춰 다운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최신 버전으로 다운로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된 뒤, 압축을 풀어주세요. 압축을 푼 파일은 C 드라이브 밑에 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주얼 코드를 열어 PHP 환경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세팅을 눌러주시고 PHP를 검색해줍니다. 그러면 JSON 파일을 편집할 수 있는 것이 뜨고, 여기서 자신이 PHP를 놓았던 경로를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php.exe 파일을 경로에 옮겨주세요. 그리고 경로를 쓸때 역슬래시를 두번 써야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PHP 환경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코드를 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하는 위치에 폴더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저는 read capture test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코딩은 필요한 부분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를 꾸밀 조인과 조인 폼에 대한 PHP 파일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코드가 어떻게 짜였는지 보기 위해서 서버를 실행해줄 XAMPP를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OS에 맞는 것을 찾아서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됩니다. XAMPP는 다운로드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XAMPP를 실행시켜 주시면 이런 창이 뜨고 아파치를 실행시켜 줍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의 로컬 서버에서 자기가 짠 코드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자신이 만들어뒀던 리캡처 테스트라는 폴더를 XAMPP 폴더 밑에 위치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XAMPP는 로컬 디스크 C에 위치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htbox라는 폴더 밑에 자신이 만들어뒀던 이동시켜 줍니다. 이제 로컬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호스트에 자신의 폴더명에 접속할 PHP 파일명을 입력해 주시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폼과 가입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에러가 뜨게 됩니다. 여기에 리캡처 API와 가입하기를 하였을 때 리캡처를 성공하였을 경우와 실패하였을 경우를 나눠서 코드를 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인 폼을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를 추가해 줄 것이고, 이렇게 짜는 코드는 리캡처 홈페이지에서 문서를 제공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 여러 가지 코드를 볼수 있는데, 여기서
비동기식 리캡처 로드를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사이트키를 입력해 줄 곳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자신의 사이트 키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다시 자신의 홈페이지를 새로 고침해 주면 리캡처의 API인 로봇이 아닙니다가 뜨게 됩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진행하였을 때 응답하는 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PHP 언어는 달러 표시를 통해 변수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신의 비밀키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피는 필요하신 분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데이터를 넣어주시고, URL을 입력할 것인데, 이것은 그대로 따라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자신의 로컬 홈페이지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냥 가입하기를 눌렀을 때는 가입 실패라는 팝업창이 뜨게 되고,
아이디를 입력한 후 로봇이 아닙니다를 체크하게 되면 캡처 성공이라는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이후 자신의 리캡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것을 나중에 확인하게 되시면 제가 했던 테스트처럼 뜨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캡처 실습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캡처가 현재 어떤 상황이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캡처를 처음 발명한 자는 캡처가 컴퓨터와 사람을 구분하는 것뿐만 아닌 AI 업계에 새로운 문제를 제시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예상대로 사람들은 구부러진 문자를 인식하는 모습을 만들었고, 캡처가 발전을 하는 만큼 그것의 솔루션을 내놓는 보트를 개발해 나갑니다. 물론 그에 맞게 많은 양의 논문이 쏟아져 나왔기에 AI 업계가 성장해 나갔습니다. 구부러진 문자를 인식하며 쌓여간 데이터들은 고대 자료들을 해석하는 데에도 쓰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1851년부터 현재까지의 정보들이 캡처를 통해 빠르게 디지털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해석할 것이 없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캡처는 현재 사람이 인증할 때 고른 그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구글맵 로드뷰에 찍힌 사진들을 구분할 때 쓰이거나 머신러닝 학습 도구로 쓰이고 자율주행 시 차량이 표지판과 가게 등을 인식하는 것에 쓰이는 등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발표를 마치며 해당 발표를 준비하기 전 캡처에 대해 단순히 로봇이 아닙니다와 보안 문자를 입력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AI 봇의 발전에 맞춰 성장해가는 캡처를 알게 되었고, 생활 속 많은 부분에 녹아들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